굉장히 제가 처음인데 이런 거 일부러 이런 질문 하시는 것 같은데 블루스톰은 원래 블루스톰의 스타일처럼 패스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고 바이킹스는 이제 패스와 러쉬 트릭을 적절히 이용하는데 오늘은 러쉬의 비율이 조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킥오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다 여기 공격하면 안 돼. 자 휘슬이 울리고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킹스 49번 시작진 선수 킥 좋은 킥이에요. 자 우인성 선수 의도적으로 계속 97번 우인성 선수에게 공을 준 것처럼 보이네요. 우인성 선수 약간 이제 오픈 필드에서 좀 주력이 발휘되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예, 아무래도 안쪽에서 조금 디펜스들이 계속 들어오면 러쉬를 들고 뛰죠.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좋은 필드 포지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바이킹스의 박훈상 선수와 또 가운데가 이대승 선수가 들어갔고요. 코너백이 약간 교체가 있네요. 코너백이 10번 최초로 선수가 안 들어왔고 네, 40번 들어오고 선수가 들어왔네요. 20번 유재범 선수는 그대로고요. 양 세프티의 이제 오지석 선수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석 선수는 이제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바이킹스의 이제 세프티의 터줏대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정원 선수 더블 코너! 더블 코너! 아! 바이킹스 22번 유재범 선수의 완벽한 커팅! 아 더블 코너가 저번 예선전 게임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첫? 그때는 예 내줬었는데 패스를 이번에 바이킹스가 아주 잘 막았네요. 아 예 너무 유재범 선수 완벽한 커팅 아 여유있게 커팅을 해버리네요. 지금 좋았습니다. 지금 바이킹스가 일단 기선 제압은 들어갔네요. 첫, 예. 첫 다운에 블루스톰이 이게 약간 회심의 작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쉽게 막아냈습니다. 자 바이킹스가. 지금 말씀드린 순간 블루스톰은 쿼터가 정태성 선수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해양대 출신 정태성 선수 약간 빠른 발을 이용하는 스타일이죠. 예, 옵션을 활용해서 아! 아 오늘 어! 펌블릭 커버! 바이킹스 69번 이상현 선수 펌블 리커버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중반에 지금 아까 좀 문제네요. 대구 카톨릭대 출신 스쿼드 엔젤스 69번 이상현 선수 아 박은세 선수의 응원에 힘입어 펌블 리커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1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미치면 블루스톰 입장에서는 집중을 발휘 조금 더 발휘해서 네. 저지할 수 있도록 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회심의 이제 작전 더블 커트 작전도 안 됐고 정태성 선수의 빠른 발 이용한 옵션을 하려고 했는데 아 3번 선수의 펌블 지금 약간 좀 추위에 손이 얼었나 봅니다. 자, 바이킹스 한현수 선수가 들어와서 샷건 포메이션 예상 밖으로 아이폼이 아니라 샷건 포메이션 쓰네요. 큐비 런을 씁니다. 이작 지금 약간 지금은 다시 스크럼블을 시도한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아예 패스가 지금 패스를 노릴 생각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예. 86번 선수가 아예 지금 리드를 나갔거든요. 패스 받을 생각이 없이 네네 방금은 큐비런이었는데 조금 좋은 판단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멤버가 조금 바뀐 것 같죠. 양핸드 쪽에 네. 64번 공로 선수가 네. 들어왔습니다. 공로 선수 지금 오펜스랑 디펜스를 같이 뛰게 되는 건가요? 아마 블루스톰의 오펜스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할 텐데 네. 아이폼 이상 네. 자, 아, 쇼패스 허상, 아, 아까 선수했던 허상 선수 아, 아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인데 커버가 좋았습니다. 아, 좋은 태클이 나왔어요. 19번 네. 최유준 선수 이제 허성환 선수도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킵을 해줬네요. 예. 아무래도 큰 체격에서 나오는 저런 타이밍의 짧은 패스는 위협적이죠. 네. 자 이제 서든 투 갱신까지 서든 투. 블루스톰 입장에서는 이번 시리즈를 꼭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그렇죠. 터치다운을 줄 확률이 높아지고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터치다운 갱신하지 못해도 필드골 노려도 괜찮거든요. 네. 자 샷건 포메이션 다시. 자 큐비 스크럼블 아 큐비 스크럼블에서 갱신 의외의 빠른 발을 보여주는 한현섭 선수 지금 10라드 지점까지 갱신과 함께 10라드 지점 갖고 아마 지금 골라인은 아니고 제가 네 11라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플레이스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발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러시를 네, 빠른 발의 스타일은 아닌데
아, 예. 대단하네요. 지금 현재 스코어 7-0, 아직 바이킹스 리드입니다. 자, 바이킹스 다시 샷건. 자, 골라인 10야드. 지금 원백은, 자, 아, 지금은 잡혔네요. 아, 공로 선수 투입이. 역시 공로 선수의 훌륭한 투입이 적중했네요. 예. 방금은 위반한지 스스로 구르는 세레머니를 보장한 네. 듯한. 자기 선배 태클하고 참 좋아하네요. 역시 과연 O라인의 정점, 예, D라인의 역시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4번 공로 선수의 아주 좋은 기세를 꺾는 좋은 디펜스가 나왔어요. 자, 지금 보면 황준근 선수가 나와 있나요? 황준근 선수 나와 있나요? 아, 네, 지금 황준근 공룡 라인 저 왼쪽은 이제 뚫기 힘들겠네요, 사실. 아주.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이제 또 여봉도 라인이 또 있는데 아, 아 지금은 지금 펌블인데 펌블 리커버 바이킹스 한 것 같습니다. 아, 진일우 선수가 펌블 리커버해서 아, 지금은 작전이 좀 좋지 않았어요. 아, 방금은 36번 황준근 선수가 펌블 리커버 했는데 태클 나왔어요.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판정이 뭐죠? 예, 과연 이게 볼 데드인지. 아, 지금 펌블러 나왔네요. 지금 아, 레플 타임아웃. 예, 레플 타임으로 지금 다시 이야기 나올 듯 합니다. 지금은 펌블. 지금은 커터가 리버스 수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그럼 일단 펌블 커버를 이제 동서 출신의 1번 진일근 선수가 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펌블 판정이 나올지 아니면 볼데드일지. 포워드 패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블루스톤 아, 셔블을 하려고 해서 포워드 패스 실패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하고 있는데 블루스톤 선수 한 명이 누워있죠. 네, 블루스톤 선수 한 명이 누워있고 이거 지금 레프리 타임아웃은 판정에 대한 게 아니라 선수가 다쳤습니다. 아, 펌블은 펌블 리커버는 확정이 된 거고 확정이고. 네. 예. 지금 누군가요 지금? 43번 선수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은 안전하게 해서 필드골을 찼어야죠. 43번이라면 이제 동서 출신의 04번 이주환 선수인 것 같은데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아, 큰 부상은 아니길 기원합니다. 아, 셔블하기 전에 이제 공을 디펜스가 떨어뜨렸다 이런 식으로 판정이 났네요. 지금은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작전을 쓴 것 같아요. 지금 이준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기원합니다. 자, 11야드 지점에서 자기 진영 11야드 지점에서 블루스톤 공격. 네, 블루스톤이 다시 오펜스. 쿼터는 지금 쿼터가 안 보인. 쿼터 12번 지금 김태훈 선수죠. 다시 들어왔죠, 김태훈. 예. 선수가 이제 롱패스를 노릴 것 같아요. 다시 아 지금 아이고 인터셉트 아, 지금 인터셉트 나왔어요. 3번 김도균 선수 인터셉트. 이거는 패스가 너무 정확했는데요, 김태현 선수. 전홍덕 선수가 그래도 훌륭한 커버로 인터셉트에 터치다운이 되는 건 일단 막아냈습니다. 아, 김태현 선수 역시 국가대표처럼 패스가 정확하네요. 블루스톰 입장에서는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사실 펌블을 했었다가 본인들이 커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본인들 다시 디펜스니까 필드 포지션 동일하다는 생각으로 다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블루스톱 양 두 명의 커터가 실수를 한 개씩 하네요. 아, 아까는 뭐 정태선 선수 실수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김태현 선수가 잘 하지 않는 실수를 지금 역시 연애는 미식축구의 적입니다. 아, 그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자, 지금 플레이가 나왔죠? 아, 교대위반이 나왔네요. 아, 바이킹스의 교대위반 반칙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이킹스의 파울에 대해서 주장이 어필을 하고 있죠. 지금 교대위반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 자, 루스톰은 아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펌블을 하지 않은 것 뿐이고 본인들이 계속 디펜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게임 플레이 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죠. 아까 펌블을 한 거죠? 펌블을 했으니까 저기 있는 거죠? 예, 그 본인들이 오펜스 기회를 애초에 가진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펌블을 하고 인터셉트를 당해서 지금 저기 있는 거겠죠? 마인드 컨트롤을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3번 이주환 선수가
예, 나가고 이제 75번 동인대 출신의 08학번 유승혁 선수가 디펜스 태클로 들어왔어요. 아, 오늘 약간 좀 지금 2쿼터 후반부터 3쿼터 초반까지 경기 운영이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지금. 아무래도 부상도 종종 나오고 플레이가 양팀 지금 플레이가 많아요. 양팀이. 예, 양팀이 반칙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아, 플래그 취소가 되네요. 예, 플래그 취소로 아, 이제 다시 네, 교대 위반이 아닌 걸로 해서 예. 바이킹스가 다시 아까 그 펌블 리커버했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 한현수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패스를 아 그렇죠. 이제 I 포메이션도 하죠. 자, I 포메이션에 이제 오 네, 자 이제 갑니다. 자, 뭐 인모션이 들어왔습니다. 자, 골라인 자 송전 선수 힘으로 밀고 아 좋습니다. 지금 일단 3야드 나간 것 같죠? 아, 디펜스 네. 입장에서는 괜찮은 커버가 나왔어요. 그래도 퍼스트 다운에 3야드에서 4야드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약간 그 라인 대 라인 힘의 대결에서는 바이킹스가 좀 더 우세에 있다. 약간의 우세에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죠. 지금 상황에서는 풀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지금 바이킹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블루스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조금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빨리 정비를 해서 제 궤도에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이킹스 다시 아이폼. 자, 송전 선수 다시 아 그렇죠. 여범도 선수 태클. 지금은 아, 훌륭합니다. 남중수 선수가 약간 좀 리드블락이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 역시 과연 노련한 라인백과 리드블락을 피해내고 태클까지 이어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50번. 세컨 아 잠깐 1야드 뒤로 밀려서 세컨에 아 서든 에잇. 서든 에잇이면 디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블루스톰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여기서도 맞고 필드골도 맞고 예, 두 개 다 맞는 게 좋고 바이킹스는 뭐 예. 터치다운이 베스트고 예, 베스트. 그 다음은 이제 필드골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킹스가 7대 0으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패스를 한번 시도하나요? 네. 자, 바이킹스 다시 러쉬 힘 대 힘 대결. 자, 일단 최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바이킹스. 예, 지금 한 2에서 3년 정도 2야드 정도 전진을 해서 필드골을 대비해서 나름나름 내려갑니다. 지금 자 필드골을 네. 체계로 나오네요. 이제 안준호 선수랑 신호 선수가 들어왔죠. 필드골 찬. 네, 그렇죠. 안준호 선수 나오고 이제 키커로 김성훈 선수 부산 외대 출신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블루스톰 선수였어요. 블루스톰 선수가 사실 블루스톰 입장에서는 저 안준호 선수가 홀더로 들어왔다는 사실도 사실 체크해야 됩니다. 저 선수가 이제 그렇죠. 트릭으로 패스를 그렇죠. 사용할 수도 있고 네. 러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블루스톰 막히고 바이킹스 뒤고 아... 아 지금 블루스톰이 아주 훌륭한 컴퓨터가 나왔어요 지금. 지금 약간 좀 바이킹스가 침착하게 플레이를 풀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블루스톰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디펜스를 보였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블루스톰의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왔죠. 네, 그대로 시연했네요. 역시 골문 앞에 집중력은 블루스톰 정말 훌륭하다고. 지금은 바이킹스가 필드골을 차기 전에 좀 이렇게 침착하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플레이를. 네, 그거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블루스톰 입장에서도 필드 포지션이 좋진 않습니다. 예, 좋다고 표현을 지금 이제 어쨌든 없죠. 쿼터가 새로 들어와서 지금 3쿼터에서는 블루스톰이 실수가 많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좀 안정적으로 풀어야 돼요. 지금 다시 김태훈 선수가 쿼터에 네,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제 샷건이 아니라 언더센터에서 자, 저 펌블! 펌블이! 또 펌블이 나오죠! 지금은 네. 김태훈 선수 왜 이러죠? 김태훈 선수 역시 연애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뭐 아 김태훈 선수 굉장히 장가를 가야겠어요. 저희도 김태훈 선수의 결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김태훈 선수 이러면은 이제 정태성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좀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김태훈 선수 이제 안정된 시간을. 저희 말하는 그 멘탈을 정비하기 위한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필요할 때 한 번 해주는 게 큐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포메이션 자 전홍도 선수를 활용한 가운데 작전. 그러나 바이킹스 디펜스에 막히고 바이킹스의 성균관대 출신 신성호 선수가 오늘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호 선수가 중앙 라인백커로 지금 많은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네요. 신성호 선수가 이제 올해
4회인 리그 루키인데 성균관대 출신으로서 이제 흔치 않은 바이킹스 선수로 입단을 했죠. 신성원 선수가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루스턴 입장에서는 빨리 야드 갱신을 시도해야 해요. 아무래도 자 아마 패스가 나올 것 같죠. 네, 예, 그렇죠. 근데 패스를 나오다가 왠지 쌩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라인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 들고 뛰고 김태현 선수 그 컵백 좋은 컵백이 왔어요. 김태현 선수 갱신 계속. 오. 와 본인의 발로 지금 다운 갱신을 했어. 역시 김태현 선수 아주 훌륭한 컵백이었어요 방금은. 김태현 선수가 정말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저런 식으로 컵백을 잘합니다. 그래서 종종 위협적인 런을 많이 사용하고 나왔는데 방금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김태훈 선수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완전 기둥 쿼터백이죠. 국가대표 주전을 도맡아 하는 저런 빠른 발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오늘 마지막에 본인의 발로서 위기를 푸네요. 역시 역시는 역시라고 할 수 있겠죠. 정비를 하고 다시 아이폼에서 바이킹스 블루스톤 공격 전홍도 선수 러쉬 폴짝 점프하고 대략 3야드 정도 전진해 적용하네요. 지금 바이킹스의 라인베커들이 커버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러쉬에 대한 반응이 자 바이킹스 선수가 누워 있습니다. 인터뷰 타임 자 누가 누워 있는지 잘 잡히지 않네요. 디라인이 지금 다치고 있는데 자 류재범 선수가 나오고 지금 이대승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둘이 이제 맞는 교체는 아닌 것 같고요. 3쿼터 시간 7분 26초입니다. 지금 블루스톰의 쿼터를 맡고 있는 김태훈 선수 별명이 농부죠. 왜 농부인가요? 저도 그런 그 별명의 어원은 잘 모르지만 진짜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정말 정말 모릅니다. 아, 방금 신홍수 선수가 쓰러졌었는데 네, 신홍수 선수가 이제 자기 발로 걸어 나오고 있네요. 네, 일어났죠? 몸살인가요? 네, 동서대학교 출신의 신홍섭 선수 개인적으로... 현재 인천공항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아, 잘생겼네요. 네. 요새 연애를 한다는